차를 드시고 조용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사회만 합니다. 김영환 교수님께서 마르크스 신학의 고원과 문제적인 발견유적 관점에서 우리 오영석 박사님과 함께 선배이시기도 누구하고 이렇게 인내해주시고 앞으로 자주 오셔서 적게 적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셔서 많이 지도해주시고 뒤에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로 감사와 존경을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을 지켜도 한 20분 정도 하죠. 네, 네. 됩니까? 네, 나옵니다. 예. 네. 예, 그 기본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주의와 정통 신학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한국 개혁 신학과 그리고 마르트 학회가 이런 한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에 한신대에 좋은 의미에 있어서 갔어요. 우리 한국개혁신학회가. 그래서 김재준 신학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또 거기서 김경재 교수도 나오셔서 우리가 같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적이 아니고 극보수들이 소유하는 우리가 적은 아니고 형제고 생각을 조금씩 좀 달리하고 우리가 서로 보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비판을 하더라도 꼭 어떻게 간첩 잡던 그런 어떤 비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네. 정통주의자들도 뭐냐면 생각 다르다 해서 꼭 자유주의자로 낙인 찍는다 그런 이런 식의 때는 지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로서 좀 달리 생각하는, 기발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 속에서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그렇죠. 네. 같은 것은 같은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그래요. 머리말하고 끝나는 말만 읽고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2000년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 신학교에서 칼 바르트는 복음주의 신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을 지배한 자유주의 신학, 계시를 역사와 동일시한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적 범신론에서 교회와 신학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종교개혁 전통을 붙잡으면서도 정통주의가 지녔던 교리적 정직성의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신정통주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바르트는 나치의 박해 시절 고백교회 운동에 앞장섬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투쟁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나치의 전체주의와 독일 교회의 의용신학에서 보존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불투만이 1941년 고백교회 목사의 앞에서 신약성서와 신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제안한 신약선포의 비신화론화 프로그램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실성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자유주의 해석에 대하여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한국 보수 교회에서는 자유주의자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우리가 바르트의 올바른 평가를 해보고자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래 나는 바르트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는 내가 그냥 독일에서 8년 공부했죠. 미국에서 한 2년 반 공부하고 그래서 한 10년 해외에 유학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하나의 그 선 결단이 있는데 나는 정통교회 안에서 어떤 복음주의와 정통신학이라는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교회를 봉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대적 제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는 하려고 해서나 결단코 내가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르트에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오늘.
바르트를 내가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난 토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의를 제시하는 것이고 서로 배우는 것이지,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르트의 공헌점이 뭐냐? 자유주의를 격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신학의 혁명을 주도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르트는 신학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래서 바르트 자신이 12년간 스위스 자펜빌에서 목회를 한, 그렇죠, 하나의 그 목사였죠. 목사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설교의 어떤 빈곤 속에서, 그러니까 바르트의 스승인 하르나기라든가 헤르만이라든가 이러한 자기 스승들의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 설교를 듣기보다는 성도들이 날씨 좋을 때 스위스의 그 산장이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어떤 설교의 어려움, 빈곤을 가졌다.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의식.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의 목회 생활과 주일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할 것이냐고 하는 이러한 어떤 목회의 문제, 설교의 문제에서 그의 신학적 문제의식은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1914년 바로 독일 빌헬름 황제가 1차 세계대전을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을 때, 소위 그 93명의 독일 지성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쟁에 대하여서 소위 그 찬성하는 어떤 의용적인 지지성명서를 읽게 되었을 때, 바르트는 더 이상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가 새롭게 성경을 연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1910년 이후에, 그 이후에 1917년 여기서 성경 안에 있는 소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죠? 성경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세계고,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이 여태까지 인간의 경건과 인간의 어떤 의, 이 도덕성을 강조한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바르트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이것이 이제 로마서 강해로 나타나게끔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다가 마부르크의 칼하인츠 라처라고 아주 그 독일 루트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가서 그 박사과정 후보생들 이제 바르트를 읽었어요, 그때. 그래서 나는 사사건건 비판만 했어요. 비판만 하니까 이제 외국 학생이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이제 독일 분들이 듣더만 너무 비판이 심하니까 한 분이 이제 뭐라고 내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비판하는 이 신학이 나치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게 간 신학이다. 딱 그 이야기. 이거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야. 에? 그렇죠. 감투사업이나 하고 지금 뭐 총신대 이것도 심각한 문제야. 학자도 아닌 양반이 지금 뭐 총장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나고 있어. 그러니까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이런 것과 관련되면서, 그러니까 소위 어떤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지 십자가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나는 매우 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3쪽에 보면은 나치의 게르만 신화에 대하여서 바르트는 바로 이러한 중재신학에 대하여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신학의 혁명을 일으켰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중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히틀러에 대하여서 바르트는 충성 서약을 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본 대학에서 해임되는 이러한 것이 있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소위 그 정통주의자들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정통주의자들도 복음 때문에 그렇죠.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우리들의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러한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어떻든 인정한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분은 소위 그 역사적 비판주의와 그리고 정통주의적인 그 영감서를 종합하면서 축자 영감서, 역사 비판적인 축자 영감서를 여기 주장하게 되었다. 예, 그러면서 초창기에 이제 그 바르트의 신학이라는 이제 변증법적인 신학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을 아주 질적으로 이제 드러내는데,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의 아버지가 내가 신약학 교수로 아는데, 바르트의 아버지가 그러한 신학적인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그래 바르트는 매우 신학적인 천재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공격하는데 로마서의 그러한 어떤 영혼과 시간의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그러한 변증법적인 방법이 아니었더라면 자유주의 신학은 무너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바르트는 엄청난 하나의 신학적인 뭐 천재였다. 그렇죠. 어디까지 신학은 한편으로는 테오스 로가인이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우리 머리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르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문화적인 상황 속에 표출하는데 엄청난 큰 공헌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종교 비판, 그렇죠. 종교 비판을 여기 쭉 하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작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특별히 이분이 새로운 신학을 모색하면서 19세기의 그 콜브르게의 복음주의 신학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러한 면, 이러한 면은 하나의 큰 공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주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유신학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안셀름에서부터 출발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계시의 유비에서 신학을 새롭게 서는 것이 그분의 기독교 교회학에서 출발하면서 그 다음에 이름을 기독교 교회 교회학으로 바꾸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신학을 재건한 것. 이것이 바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착상인 것입니다. 착상이다. 네. 이제 그러면서 또한 그렇죠. 그러면서 물론 정통주의를 이분이 이제 연구하면서 그러나 정통주의를 보면서 너무나도 좀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정통주의와 비판적인 대화를 시작하면서 정통주의를 또한 비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분을 소위 신정통주의라고 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넓은 큰 의미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자유주의 신학과 그리고 인본주의와 그러한 세속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칼 바르트의 신학은 바로 유럽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구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의 그 큰 공헌을 했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정통주의와 신정통주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의 비판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 많아요. 내가 여기 비판적인 성찰에 있어서는 몇 가지만 뭐 좀 큰 것만 썼지만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런 건 앞으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스터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소위 그 영어에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바르트 이즈스는 히스토리와 개시 시대를 구분한다. 그렇죠? 예. 바르트는 그렇죠. 동정녀 사건 자체를 어떤 흙으로 보지 않죠. 하나의 그 개시 시대로 보죠. 그걸 히스토리로 보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칼 헨리라든가 우리 소위 그 정통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아까지 그 이성구 박사가 아주 논의를 잘 표착해서 그러니까 히스토리와 그리고 개시태의 문제. 그렇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연대기적인 어떤 연대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역사라고 한다면 개시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존적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우어 개시태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스에서 본다면 소위 그 그렇죠. 운 짜이트리케 짜이트 로임리케 올트라고 하는 장소는 장소인데 비공간적인 장소가 뭐냐 시간은 시간인데 비시간적인 것이 뭐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변정법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표착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비판가들은 도대체 여기에 그럼 칸트적인 어떤 딩안지히의 개념이라든가 플라톤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 로마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자그마한 어떤 계시가 역사 속에 피 안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파편만 떨어진 어떤 엉덩이만 있고 그 외에 실체는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교의학에 와서는 이제 그건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뭐 그러니까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 그 루트 신학자들이 나의 일반적인 비판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 다 바르트 공부한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크레이그라든가 이러한 소위 그 또는 뭐 내가 하이델베르크의 칼하인츠 라츠도 마찬가지로 마부르크에 있는 칼하인츠 라츠 그분도 유명한 루트 학자지요. 그리고 나의 스승인 알브레트 페터스라든가 이러한 많은 소위 그 루트교 독일 소위 그 정통주의 경향의 루트교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역사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전통적인 교리는 붙잡으면서도 이제 이러한 면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이야기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에 있어서 보면 바르트가 그 교의학제 4권에 보면 제가 거기 이제 쭉 저 하나의 그 인용을 하나 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타락의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사건 이러한 것을 어디까지나 하나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히스토리가 아니다 히스토리가 아니라 자계다 그렇죠 자계고 어디까지나 하나의 환상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 바르트에 있어서 그럼 인간의 구체적인 타락의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그 신학적인 사고 안에서는 그럼 인간의 역사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그쪽에 본다면 천지 창조와 아담과 뱀의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하는 자계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의 분류를 시키게끔 되는데 이제 그러한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는 바르트 나름대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라고 하는 어떤 상대주의의 흐름 속에서 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구하기 관여하는 어떤 사실의 영역과 계시가 관여하고 있는 영역을 어디까지나 초역사라고 하는 항구 그걸 이제 판덴베르그가 바르트를 비판하면서 보편사의 신학으로 전개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김영선 우리 박사라든가 다
파넨베르크 전공하는 분들은 바로 왜 파넨베르크 신학이 나왔느냐. 바르트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역사 부재성. 이거 그래서 계시를 어디까지나 역사와 더불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불투망과 바르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판넨베르그가 나왔고, 판넨베르그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상당한 어떤 하나의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봐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까지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판넨베르그도 바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왜 계시를 원역사의 어떤 한구석에 가두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창조 계시의 가능성, 이건 뭐 옛날부터 좀 있었던 것인데, 에밀 브루노와 바르트 사이에 하나의 그건데,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비판한 분께서도 그래요. 그래서 난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 지금 그 요번에 WCC의 어떤 선교 선언문에 있어서 자꾸 종교 다원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난 그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바르트를 이야기하는, 그 바르트는 명확하게 그런 어떤 WCC가 갈 수 있는 어떤 종교 다원주의에 대하여서 바르트 신학이야말로 정통 교회의 완전한 어떤 초석을 준다. 그게 어디까지나 창조 계시를 부정하는 바르트의 하나의 공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 신학의 하나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극단성이라고요.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신학적 사고의 로마서에 있어서는 토탈 소위 디스트랙션, 모든 신학이 무너져 버리거든. 그것이 뭐냐, 로마서의 주제는 극단한 심판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도 해서 전부 다 전통신학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린다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교회 교회학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잘 크리스톨로지컬 콘센트레이션까지는 좋아, 라디칼리지룽 극단화시키니, 극단화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창조 계시고 뭐고 다 날아간다. 소위 그 창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안에 전부 다 소위 그 소위 용해되어 버린다. 슈멜전. 용해되어 버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이 카오스야, 카오스. 죄라고 하는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까지나 부정한 어떤 하나의 그림자로서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르트 신학이 가지고 있는 라디칼리테트.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좋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어디까지나 적어도 교회의 어디까지나 하나의 교리로서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문제를 가질 수 있고, 이제 그래요. 이제 곧 끝내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예정론. 오늘, 우리가 저 첫 시간부터 저 오영석 박사님의 강의에서부터 쭉 들었지만은 그래. 그러니까 예정론을,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수용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런 예정론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것도 이제 기독론적인 극단성이거든. 인간이 받을 그 저주 받을 자의 그 유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이런 예정론이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론적인 극단성이거든. 그러죠. 이제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 그러니까 바르트 신학의 기본이 예정론인데, 그 예정론이 기독론적으로 극단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 대해서 다음에 하겠지만, 켈빈은 어디까지나 선택과 유기를 비대칭적으로 보고, 오늘 유태아 박사가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논평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구속의 유효성과, 그렇죠, 구속의 하나의 그 어떤 보편성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지. 켈빈은 구분했지만은, 그렇죠, 이제 이것이 끝부분에 이제 종말론에 있어서도 그러면 제한 구원인가 보편 구원인가 했을 때, 그렇죠, 소위 그 어떤
글쎄, 이 논평자도 이야기하기를 바르트는 그러면 만인 화해론을 주장했지 만인 구원론을 주장 안 했다. 만인 화해론이나 만인 구원론이나 똑같은 이야기지. 논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다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그 코넬리우스 반틸 같은 좀 독한 바르트의 가장 악평한 분은 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는 바르트 자신에게 얼마든지 있다. 여기까지. 박사님도 한신대학에서 바르트 논문을 쓰셨습니다. 논문 평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 김영환 교수님 논문을 제가 동참하게 됐다는 모습을 제가 이제 듣고 또 글을 지난주에 한 일주일 됐네요. 이거 글을 받고 그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 듣보잡 같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듣도 보도 못한 놈인데 이렇게 참 김영환 박사님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김 교수님 쓴 책도 제가 읽고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웠고 근데 직접 뵙는 것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방한통수 같이 뭐 어디 다니지도 않고 제가 좀 외골수로 외교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논평에는 원래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제 선배를 제가 논평할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논평 한번 잘못했다가 고소 고발 사건까지 제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노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의도했던 바와 전혀 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 김 교수님이 그 보수와 좀 진보의 어떤 중간에 서서 오늘 이 글만 읽어 보더라도 정말 그 보수적인 그런 진영에 속한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칼바르트 어떤 신학자다운 그런 정말 그 바르트를 싫어하는 바르트를 전공한 사람보다도 더 바르트를 제대로 이렇게 아는 그런 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공헌점들을 쭉 읽으면서 야 정말 너무 바르트를 제대로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지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런 적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 사상이나 뭐 조직신학 논총 또 이런 교회 우리 큰 뭡니까 그 잡지에다가 제가 이제 개혁신학적으로 논문을 몇 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 논문 심사평에 이런 말들이 붙어 나와요. 당신이 보는 것 견해는 개혁신학적이지 않다. 당신이 인용한 책은 개혁신학이 아니다. 이런 그 평가를 이렇게 언제든지 받으면서 겨우 턱걸이로 이렇게 심사 합격 어떤 그 메시지와 함께 이제 제가 게재가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정통주의자들의 반열에 서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정말 개혁신학을 그래도 제가 칼빈을 공부했고 바르트를 전공하고 논문을 썼는데 나는 아직도 개혁신학을 할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한국에서 개혁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김영환 교수님 제가 옆에서 이렇게 글을 읽고 조금 이렇게 논평한다. 전 그런 생각하지 않고 나왔어요. 정말 제가 이런 기회에 김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바르트의 공헌점들과 일반적인 그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네 가지 정도로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바르트 학교와 개혁신학회가 정말 이런 그 귀한 자리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런 자리가 앞으로 거듭되면서 정말 서로 낯설고 서로 몰랐던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계기로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옆에 계신 우리 김 교수님께도 질문하지만은 여기 정말 그 기라성 같고 거물 같은 제가 볼 때 그런 한국 개혁 신학의 어떤 그 좀 그 앞선 그런 선배 교수님들께도 같이 질문을 드려서 공감의 자리를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결코 옆에서 저 싸우려고 오지도 않고. 아니, 핵심을 좀 많이 하세요. 아니, 너무 서론이 길어요. 아니, 이거 핵심. 아니, 아니, 저 뭐 특별히. 아니, 뭐, 이게 갑니다. 이게 갑니다. 정말 뭐, 저 논쟁으로 안 왔습니다. 논쟁으로 안 왔고. 네, 좀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는 뭐, 우리 김 교수님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 그 비판점들을 제가 나름대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간단간단하게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종합 토론할 때 조금 좀 질문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제 논평은 이걸로 좀 약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잘 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냥 무슨 고발하실 분이 아닙니다. 너무 겁을 먹으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시간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제라는 분도 많이